이 한미일 3국은 6일 오후 워싱턴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헤아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과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3국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단합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제안에 대해 현 시점은 육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부 여부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응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불법 외국 드라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시청하다 적발돼 수감된 북한 주민이 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K지식연대는 평안남도 개천시 소재 개천교화소에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돼 수감된 북한 주민이 1,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습니다. 북한은 외국 문화 유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지만 중국을 통한 복제 DVD와 음악 CD 유입이 늘면서 남한 대중문화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최근 남조선 날라리 풍을 따라한다는 이유로 남한의 여배우를 흉내낸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을 한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나섰다고 대북 인터넷 매체 데일리 NK가 지난달 보도했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여권 발급 시 본인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 채취하는 지문에 대한 대조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올해 1월 여권 신청자의 지문 대조 제도가 도입된 뒤 일부 신청자의 지문만 경찰청에 보내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 대조 방식을 취해왔다면서 일종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전면 대조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여권의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권 신청자의 지문 대조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모든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해왔으나 지난 11월까지는 실제 얼굴과 사진 속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대조해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다 확실하게 위참형 여권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문 대조 작업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양손 검지를 먼저 채취해 경찰청 정보와 확인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지문들도 차례로 채취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채취한 지문은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됩니다.